우리 병원은 조기암의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조기암의 내시경 치료를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건강 강좌는 소화기내과 변정식 이상수 송호준 교수가 대장암, 위암, 췌담 종양의 내시경 치료법 및 관리와 예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내시경 치료법은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회복 기간도 짧아 암 치료의 부담감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세포가 점막층에 국한된 조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 췌장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조기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 의료진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조기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의학 상식과 궁금증을 풀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매달 동아아산 건강 강좌를 개최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강좌는 우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